하시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현재 도봉수건 문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석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비가 참 촉촉히 내리는 무슨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방금 도봉수건 문학회 회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 어떤 특별한 단체나 그런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도봉구에서 좋아하는 도봉구니 협회와는 전혀 또 별개의 다른 거고요. 주로 이 나호열 선생님께서 문화원에서 강의하시는 시청자 시청작반을 과거부터 들어왔거나 현재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친목단체로 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2017년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지금 7년째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7년 하면은 모든 분들께서 어떻게 그리 오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매번 틀려요. 예,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리고 또 우리 나호열 선생님은 또 철학의 또 전공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인문교양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총 이렇게 12분이 작품을 내주셨는데 한 분도 못 나오셔가지고 11분께서 총 22편의 작품을 자기 시 작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 여기 실린 작품들은 뭐 그 작품의 그 완성도나 뭐 작품성을 떠나서 본인들이 글을 쓰신 분들이 주변의 그 어떤 대상이나 현상들을 보고서 또 느끼고 또 생각했던 것을 시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하신 분들은 이미 시인 문학지를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해서 자기 시집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엊그제 시창작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새 발판을 띄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발표하시는 것은 그분들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진짜 가을비 지워가지고 세게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또 사늘해진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건강 잘 지키시면서 다시 찾아온 가을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훈 선생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저희 지금 개혁위원회에서도 순서를 다했거든요. 우리 김동훈 선생님 잠깐 소개드리면 저거 같은 고향 충남 사천이 고향이시고 시도 뭐 열심히 쓰실 뿐만 아니라 원래 사진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글을 쓰고 계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동훈 선생님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한때 김보물 저는 서쪽 하늘에 예수를 불렀다. 자기를 뒤에 울던 울음을 그치고 천상의 별똥을 쏟아부르 이 양반은
아버님 말씀 보면서 새끼에게 뜻을 묻는다. 이 말씀에 무슨 방석수는 우리가 끊어들고 보고 있는 회관에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카페 생기셔가지고 손을 좀 떨어요. 잠깐만 서 계세요. 얼굴 좀. 기왕 고기를 쓰고 계셔가지고 전혀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 김덕희 선생님 같은 분 최근에 쓰신 노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김덕희 씨 나오셔서 편집까지 시옷의 시간.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켜져 있다. 사랑으로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시고 사색의 흥미로 영혼의 깊이를 더하고. 그런데 시옷들이 만난 쌍시옷에는 세상을 탕물로 어지럽히는 폭풍우가 도사해온다. 생트집으로 당당한 마음을 흔들고 상스러운 말투로 얼굴을 붉히게 하고 어스름이 짙어가는 저녁 새들이 무리지어 허공을 가른다. 이제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먹물 듬뿍 찍어 시옷을 그립니다. 작은 값 식은 가슴 따스하게 데우는 포근한 밤을 맞이해야 한다고 끼루룩 목청을 돌린다. 애기 똥풀 바람결에 팔랑이는 나비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연둥빛 이파리 사이로 노란 얼굴 내밀고서 새끼 병아리들이 삐약거립니다. 배시시 웃는 얼굴 고드라운 살갗, 손짓, 팔짓, 울음소리. 아기의 모든 것은 그냥 예쁘기만 합니다. 손에 묻은 똥까지도. 감사합니다. 박근혜 선생님 오셨죠? 먼저 자기소개 먼저. 5분 드릴게요.
저는 시를 공부하고 싶어서 나오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부터 닦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을 울리는 휘뚜라미 소리에 올라서 멈췄다. 사라지는 숱한 햇살과 땀방울에서 숨쉴 것 같구나. 계절마다 꿈으로 빚어지는 폭염을 지나 바람 타고 가을이 오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근 선생님은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맞죠? 맞아요. 우리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박성환 선생님 모시고 뭐 그렇게 많이 빨리 안 해도 되니까요. 하루에 느끼니까 자기 소개 좀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박성환입니다. 저는 아직 시집도 없고 시창작반에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취미생활 기타도 배우고 있다가 평소에 이제 좀 시가 좀 맞겠다 싶어서 시를 만듭니다.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가을 속으로 피어오는 가을 한낮에 새털구름 떠가고 앞마당에 나뭇잎이 붉게 변해가는 나는 이 가을 속에 빠져있다.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져 흩날리고 은행은 떨어져 이리저리 영혼처럼 굴러다니는 내 마음도 가을 속으로 이끌어져 있습니다. 빨간 코스모스가 길가에서 수줍은 듯 웃어주고 들국화 아직 이슬을 벗고 흔들거리고 나의 마음도 억새풀처럼 흔들거립니다. 저 멀리 명상에서 불그스레한 단풍이 꼭대기에서 아래로 서둘러 내려오는 나도 산들바람과 함께 가을로 온다랍니다. 두 번째, 백두산 천지. 천지로 가는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무성하게 조열한 자작나무의 무심한 환영받으며 농처럼 꾸불꾸불 실타래처럼 올라가는 길, 브레이크도 없이 하늘을 집중하네. 봉고차 운전자는 코너링에 능하고 내려오는 차 절묘하게 뺏겨가네. 가슴 졸이며 창밖의 기괴한 풍경에 착각되고 너무 높아 나무조차 살기를 포기한 그곳, 눈조차 녹기를 포기했네. 구름도 걸리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영상, 태고적 지체할 수 없는 붉은 용암을 토해내다 천은, 이제는 신비한 푸른 물만 말없이 머물고 있는 천눈으로 천재의 기운을 전부 눈에 담아서 구름을 타고 가듯이 부비부비 내려옵니다. 속으로 빠지는 천재의 운행 것 같네.
백두산 또 아버지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 땅에서 올라가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또 아슬아슬하고 그런 백두산 올라가는 그 풍경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뭐 시도 쓰시고 그거는 또 스킬도 잘 쓰시는 우리 대성희 작가님 모시고 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는 그 말을 쓰고 싶다. 비록 그 표준말은 아니지만 시인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물론 그 마술법에 많이 완전히 틀린 그런 걸 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지금 표준말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하나 예를 들면 갯벌이라고 하는 것도 써도 되고요. 갯벌 이렇게 써도 다 맞는 말입니다. 또 넝쿨이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넝쿨도 써도 되고 동굴도 써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 썼을 때 시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넝쿨 이런 것이 훨씬 시감이 좋다 그러면 넝쿨 쓰시면 되고요. 아니야 뭐 단정히 덩굴이 더 좋겠어 그러면 덩굴을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성희 작가는 이제 그런 그 뉘앙스 그걸 가지고 시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굉장히 먼 곳에서 직접 포천 먼 곳에서 지금 이제 한 걸음에 달려오는 우리 저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유승기 씨 귀를 뚫고 오셨어요. 유승기 씨 모시고 시 두 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리 꽃을 딱 입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몇 년간은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간에 신앙생활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혜수 시인님 출판 기념관 함께 해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 완성하겠습니다. 닥치지 자유를 꿈꾸는 시안 유스키 닥치지 않는 직장 사람 자신의 존재감을 알기로 했던 꾸준히 얼굴을 내밀고 닥치기를 거부한다. 가득 차면 비워야 하는 진리 앞에 채우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은 모습입니다. 사람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빛바랜 사진, 잊혀진 추억이 잠들어 있다, 있었다. 한쪽에 접혀져 있는 편지 봉투 안에는 까만 하트 모양으로 알 수 없는 시야들이 막 잠에서 깨어난 듯 방정식 웃고 있었다. 너희들이었구나. 어둠과 파이를 들어올리는 힘을 다하여 문이 열리게 하였구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채비를 하였구나. 부드러운 흙에 안겨 빛풍과 함께 생명의 싹을 피울 자유를 꿈꾸고 있었구나. 너의 모습과 이름을 상상하며 어둠 안에서 밖으로 꺼내어 놓는다. 두물머리에서 남는 마음 늦게 나무 아래 의자에 앉으면 사계 어느 때이고 양수리 물결을 문 앞에서 맞는다. 스멀스멀 문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잃어버린 날들의 기억들 긴 여정을 거쳐 만난 두 강물처럼 누군가 옆에 앉으며 이제야 만났네 겨울이 봄처럼 여름이 가을처럼
내 마음 흘러가고 연처럼 잎들이 가져가다 흔들거리는 눈부신 봄날의 풍경 한 포부 애자 속 그림이 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씨는 이런 행사하면 막간 양반이 꼭 오시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 본부에 오셨어요. 굉장히 남편분이 부인 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성원하고 그런 분입니다. 저 전국인 포천 그 전국에 가까운 그곳에서 이제 버스 타고 전차 타고 그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저희 도봉문화원이 올해로 30주년이 됐는데 문화원 그 저희 자문위원을 만드시고 그 시도 시집도 많이 되시고 뭐 스피드도 가지고 계신 그 이승명 선생님 모셨습니다. 존경하는 이 따위어 선생님 모시고 시의 걸음마를 띄고 있는 이승명입니다. 그를 앞에 보면은 도봉과 가을과 시 이렇게 써 있는데 내일이면은 여러분들은 다 동복근에 입어야 될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예. 설마 가을이 올까 싶을 정도로 더웠던 예, 그런 여름이었는데 그런 중에도 저희들이 참 행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 파리올림픽 기억하시죠? 그 중에도 특히 양궁 얼마나 참 시원하게 여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의 케이크댄이라는 제목으로 감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파리의 케이크댄 있습니다. 텐텐텐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 여자 개인전, 남자 개인전. 텐텐텐 금금금 메달 싹쓰 K-10, 여자 단체전 10연패, 마음의 평정이 이룬 쾌거, 안으로 삼킨 눈물, 땀의 결실, 귀하고 장하다, 살생의 기술은 땅에 꽂히고, 우정과 평화의 관역은 크다. 오륜 역사의 빛날, 코리아 10! 또 하나는 제가 올림픽 보면서요 신유빈 다 기억하시죠? 탁구 소녀 그죠? 예. 아주 반했어요. 예. 그래서 밤새워가며 탁구는 빼놓지 않고 공부할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신유빈이 광고에도 출연하고 예. 그러면서도 또 신문 기사 곳곳에 보면은 미남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16살에 처음으로 프로 삼성 입단을 해가지고 첫 월급 탄 거를 갖다가 몽땅 운동화를 사서 또 프로 이웃에서 기증을 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포상금 탄 전액을 또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신비가 그 소녀 참 자랑스러워. 그러면서도 저희가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파리 영승구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 파리 영승구 승리로 가는 하얀 공의 춤 아무도 눈을 떼지 못한다. 유빈이가 꼭 이겨야 하겠지만 이대로 끝나도 이미 짱이다. 3대 3, 3승 3패, 9대 9, 10대 10, 줄수가 이어집니다. 한 점 앞서고
한정 앞서도 침착하고 한정 뒤져도 여유 있고 본인은 순간 따무지지만 선수는 살짝 미소뿐입니다. 이야기의 귀여운 주특기는 바나나 먹고 바나나 틀리 10대 10 끝내 13대 11 역전승 승자도 패자도 눈물에 고 하루 오늘 일이 끝난 지가 별로 안 됐는데 까마득하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 책상 만들면서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교정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16페이지에 꽃이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꽃에다가 지읒 파트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부식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 유빈이 나오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손선조가 유빈인데 이름 잘 지을 것 같아요. 신유빈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이승용 교수님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정민 선생님이 이름이 좀 잘못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쇄소를 넘기면서 그걸 책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본인이 워낙 우리 도봉구에서 유명하신 분이니까 본인이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본인이 활동하시는 기관도 소개하시고 한편이니까 나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민 선생님. 찾아왔고 모든 시작의 처음처럼 설레어 온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장관 다녀오실 때 이제 두 번 오래 오셨을 거잖아.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바쁘신데 우리 이영민 회장하고 처음에 우리 박두경 선생님 같이 굉장히 자연보호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오신 지는 꽤 오래됐는데 한언동, 만언동. 그런데 지금은 또 손자를 봐가지고 대전에서 대전에서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래도 시를 두 편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정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이재훈 선생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본 지가 10년 됐는데 오늘 시는 처음 들어봤어요.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북의 또 주인공인데 어떻게 불편나 낭독하실라고 예수님 일단 나오십시오.
낡아지는 꽃을 그대로 던지고 숲속에 이르러 어린 새를 잡은 소리 나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새의 목청이 소리 없이 숲을 흔들고 옹이진 나무의 눈물 잡기 새들의 발톱이 되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나? 고래가 살지 않는다. 여기에는 새들이 살고 있다. 날아다니는 새에게서 파라의 향이 나서 먹은 바다의 짠맛이 숲에서 출렁이다. 새의 눈물은 숲속의 온도를 잠식하고 숲 사이를 창백하는 걸로 오름을 우리는 죽은 그림자를 따라 새의 눈물을 만져라. 나무는 서로의 발톱을 서로로 착각하여 붙잡았고 부러진 새의 깃털은 안과 입으로 날아오려 했다. 나뭇잎은 길잃은 어린 새들의 발자국이 되었다. 바람에 밀려가는 그림은 파란을 쏟아내린다. 우리 이만의 끝이다. 우리는 숲을 가로질러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뭇잎 일려 이 해지 숲속 나무들이 젊은 날의 기억을 내갈고 쓰러진 슬픔처럼 이 소리를 내린다. 우리가 인력을 뜯어내며 추억을 떠들듯이 나뭇잎은 한 장 한 장 뜯어내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걸어온 뒤에 늘 발자국이 삶의 전부였던 그 절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희망의 심지를 붙이고 눈물처럼 일어나 달리게 하였습니다. 세찬 바람 불던 날은 너무 캄캄해서 슬픔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어머니 담고 이별을 직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빈 병원이 쓰러져 속상하지 않아도 울듯이 추억에는 내용물이 없어도 추억이 됩니다. 여름의 뜨거움을 잊어버린 나무를 단지 뜯겨나간 1년간 수고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들 받으신 시집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임정수 선생님 또 우리 시청자분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또 시도해주고 계시고 좋습니다. 또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도봉 살기 전에 도봉에서 가동에서 10년 기촌 생활 하고 여기 서울에 왔는데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도모 불내길 노란 꽃들을 달고 산이 어리 산등성 벌레진 꽃 보라색 진리 봄 소식 알리는 따스한 날 소나무 숲 사이 흐르는 바람길 진달래 대나기 벚꽃 떨어지는 봄이 하고 있음을 절규기 노래합니다. 하얀 구름 푸른 빨간 꽃길이 인사 연초로 나는 불빛의 불러오는 파도로 불렛길 불빛는 불빛에 대나무 숲 사이 죽순이 올라오는 호랑이 부산 무슨 분할 호랑이 부산 투명한 호수 빗방울 모여 새우물 돌이 여름을 연주 호수호수 죽순은 가을 오면 겸손한 더대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힘을 찾는다. 알프스의 단풍잎을 보며 가는 가을 아쉬워 웃을 벗는다. 남성들은 나이를 먹으면 감성이 메마르는데 또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이렇게 감성이 세밀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성막해짐을 느끼는데 세상이 이제 여성 시대가 돼서 그런가요? 여성들이 영혼을 다음 분도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어요. 우리 동구 분이시죠? 네, 장희자 선생님. 짤막한 거 하나 그냥 일가를 하셨네. 안녕하세요. 장희자입니다. 작년에 일시도 등단한 새해기 모래 어릴 때 누구나 모래 장난 한 적 있을 모래는 말이야 많이 잡으려고 움직일수록 빠져나가 버리지 너무 많이 세게 잡은 거야 까불어 그리고 마치면서 여러분들 그
29페이지 마지막부터 잠깐 읽어보는 걸로 일부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도의 1편에 나오는 물질 빈빈, 가탕도 깨끗하고 밖으로도 보관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질성문, 가탕은 수년한데 이해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시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자만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문성질, 겉으로 보는 예의를 차리는데 바탕에 수련하지 못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 모든 사람은 그 인정 요구가 받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이 찬양을 해주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속과 겉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시를 써왔지만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뭐냐면 시와 나의 인격이 일치되는 아직도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시인은 우리가 소설가는 가라고 하잖아요. 그 왜 가라고 하겠습니까? 보다 큰 사회적인 이슈나 그리고 본인의 인격과 상관없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건 이제 소설이 갖고 있는 장점인데요. 시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훌륭한 시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문질 빈빈을 갖췄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만 즐겨 읽으시고 이제 그 시는 좀 만나보겠다.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박한 낙고회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열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가능하면 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좀 바쁜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 좀 모자란 점이 있으면 널리 이야기해 주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장례 정리를 하고 2부 예수 시신 흑석의 무지개 있다 출판 기념회를 한 장례 정리하고 10분 이내로 잠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차가 있으니까 차도 한잔 드시고요.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왔으면 했을 때 생각하고 그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그는 삶의 굴레에서
봄 햇살이 따사롭던 날, 나의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만큼 외출이 늘어갔습니다. 시를 만나기 위한 나의 즐거운 외도는 나비처럼 하늘을 자유로이 날고 있습니다. 시를 만나기 위한 나의 즐거운 외도는 나비처럼 하늘을 자유로이 날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데, 시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시를 쓰게 됐다. 시 한번 열중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즐거운 외로라고 했는데, 이 시집을 좀 편집하고, 출판사 대표하고 다시 좀 상의를 해가지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책 속에 보신 게 아니라 그 시집의 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뭐 이 시집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사실 시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예술이 사실은 기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편하게 보게 되면 그 상식에 머무는 그런 평범한 작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씨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서는 그런 시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되게 돌아가셔서 그 제가 쓴 해설을 읽어보시면 축하님 그런 뜻이 전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그 축사를 세목해 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 축사는 우리 이예숙 씨의 고등학교 때 의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배정이 없는데 이강호 씨라고 요새 다음 교표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 세례에 보시지는 못하고 보내드린 그 소식으로 제가 배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예숙 시인의 첫 번째 시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기다려오던 반가운 소식이었다. 학창시절에 쓰였던 순서로 맑은 꿈과 희망이 변함없이 간직된 그늘에서 가장 한국적인 여인의 밝고 고운 내면을 보게 된 설렘이다. 고등학교 때 맺어진 사제의 인연으로 나는 이 시인을 잘 안다. 늦깎이로 힘겹게 공부를 하면서도 간간히 시를 접하는 모습에서 타고난 시인의 태성을 보았었다. 여주 땅 산과 들녘이 어우러진 농촌에서 유년과 여고 시절을 지내온 시인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꿈만은 소녀였다. 대학을 제때 갈 수 없었기에 직장 생활하면서 불혹의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 국어문학과를 졸업하고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직장을 조기 퇴직하고 가슴에 숨겨왔던 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명한 교수 시인들의 강의와 지도를 통해 통하여 시 속에 묻힌 삶을 시작했다. 늘 가슴속에 숨겨왔던 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나간한다. 이예숙 시인의 집념과 욕심은 시인이라는 명예나 한 권의 시집 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안다. 신춘문예보다 더 높은 이상을 꿈꾸고 있음을 몇 편의 시집이 계속 평생될 것임을 그날을 미루어 짐작해 보며 오늘의 이 기쁨과 감동을 간직하면서
축하의 꽃다발을 이글로 베이시 보낸다. 2024년 이강호씨. 저도 스승님한테 이런 축하의 글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다 축사해 주셨던 어디서 오셨죠? 기포에서 오셨죠? 나오셔서 한번 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반갑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인님의 숲속의 무지개가 있다.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의 박치를 가꾸는 재미도 배웠습니다. 소녀 시절 시인의 꿈을 꾼 적이 있었는지 잊어버린 뒤 우리 그 꿈이 나비가 되어 텃밭을 날고 있습니다. 요즘 시이지만 작지만 큰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말을 제가 대독 해드리는데요. 정말 이 시간을 뒤로 정말 크게 다시 2집, 3집, 100집 나오기를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주시죠. 우리 이숙 시인의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거를 해주셔서 부족한 저의 시집 출발 기념회를 축하해주시어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출발 기념회가 끝나면 그 식사를 좀 바로 옆에 건물에 설랑제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 저녁 식사 꼭 하시고 하시고 다음에 저랑 또 연락을 하시고 식사 맛있게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봉동학교에서 우리 예수님께 축하의 표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세요. 요 앞에 제가 읽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시를 만나기 위한 나의 즐거운 매도는 나비처럼 홍로를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이인숙 시인의 첫 시집 속에 무지개가 있다 상제를 축하드리며 문헌이 늘 함께 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대봉시골 문학회입니다. 회사를 공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회사가 주시면 더 주시죠. 주시면 다 주셨어요? 이미 다 먼저 드리신 것 같은데. 그럼 이리 주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또, 있죠? 예, 가져오세요. 그 앞에 짱 나야지. 회장님, 다시 나오셔가지고, 요거 펼쳐주십시오. 다 볼 수 있도록. 저 이 켈리, 우리 도봉문화원의 이현정 켈리 작가가 또 우리 예수 시인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축하한다고 이 켈리 일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 뭡니까? 예, 오상목 시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우리 켈리 이현정 선생님이 이예숙 씨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다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 사진 좀 다 찍으셨어요? 단체 남 찍어요. 예? 전체. 대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이승용 시인님하고 또 이예수 시인이 다정하게 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조금 우리 이예수 시인의 시 속사를 나누는 그런 정다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영 선생님도 같이 앉아주시죠.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시집을 받으면서요. 예수 시인도 이쁘지만 시집도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집주하는 거 아니죠? 네. 우선 우리 예수 시인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이간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예수 선생님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토끼의 진행을 맡은 이영입니다. 30분 전에는 이승혁이었는데 지금 순간부터는 이영으로 제가
이름에 대해서는 장심을 좀 갖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신 이름이죠. 흔히 돌림자는 다 있죠. 예, 이게 영자 돌림입니다. 영화 영자. 예. 그리고 승 가운데 승은 이계승자라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계승자는 힘력자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형제들 이름을 지을 때 저희가 사형제인데 사형제의 그 이름에 전부 힘력자가 들어가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돌림이 두 개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경 쓰시고 정성을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승리와 영광의 사나이. 그래서 제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강단에 쓰다 보니까 무슨 소대장처럼 학생들에게 승리와 영광의 사나이 나를 따르라 이런 기분으로 강단에 썼었는데 20년 전부터는 조금 이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승리와 영광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 이런 정도로 이제 고개가 조금 숙여졌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언제부턴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염, 동그라미 염입니다. 그래서 둥글둥글 모든 걸 피우면서 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던 이름을 오늘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공격하게 되네요. 저 동그라미 이 염입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출간한다고 그러면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들 하죠. 예, 너나 많은 고통을 따르고 하셨을 텐데 우선 예수 시인님께 출산의 소회라고 할까요? 예, 한마디로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울러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또 가장 또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 한번 간단하게 말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시집을 내기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내자니 부끄럽고 내지 않자니 쓰레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이유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아야 너 우리 집 얘기 좀 책으로 내봐라 그러셨어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우리 집 소설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설이 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소설보다 제가 여학기 때부터 잘 쓰고 했던 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해서 여기 뒷표지에 나오시는 유광호 선생님한테 시를 써서 자꾸 이제 이메일을 보내니까 잘했다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진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보낼 때 아 선생님 저 미스가 출산했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는 기여가 출산했어요. 이렇게 해도 선생님은 아니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일 또 써보네 내일 또 써보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꽃에 가려진 시 여기 사부에 나오는 시도 있는데 그런 시를 이제 주로 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이제 빨리 내야 되겠는데 어머니한테 이 시를 흥정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는 책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책을 내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쩌나 그 정도로 하시고 예, 책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여러 단계가 거쳤잖아요. 네. 예,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 하고 제일 좋았다고 할까요? 예, 그런 순간이 언제였나 궁금합니다.
않고 그렇게 돌출했는데 출판사를 잘 만나서 PDF 파일을 참 보니까 배열이라든지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되고 멋있어서 그때 굉장히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 이름이 뭐죠? 예. 문학의 전당. 예, 문학의 전당. 예. 되게 뭐 전당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쉬운 게 아니죠. 예, 문학의 전당에. 굉장히 그 콧대가 높은 출판사라고 축하를 드리는데, 우선 저는 시인의 말, 우리 전상욱 선생님 낭독을 해주셨습니다만, 첫 절에 연남제 텃밭을 가꾸는 재미가 컸습니다. 그렇게 시의 밭을 가꾸는 재미도 컸습니다. 바로 이 텃밭을 가꾸는 그 마음이 시심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텃밭을 가꾸는 거하고 시밭을 가꾸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한번. 네, 제가 텃밭도 가꾸는 적이 있는데요. 텃밭을 이제 가서 땀 흘리고 노력하면 그 열매가 새로 나오는데, 시밭은 이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도 부족하고 나오지도 않고 끙끙 네, 내가 쓰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시집에 목차를 이렇게 쭉 되게 그렇잖아요. 책을 받으면 목차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표제시는 예외로 하고요. 제일 먼저 눈에 간 게 앞에서 낭독까지 있었지만 즐거운 외도. 예. 이게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힘드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자화상 예수 신님의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어떨까 하고 자화상을 펼쳐 읽었습니다. 이 저는 자화상을 대하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어떤 자화상인가 기대했는데 조금 전에 웅크하면서 얘기 꺼냈습니다만 어머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예. 어머님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아주 뭉클했던 시가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3편은 어머니 생각, 김장김치, 가을 햇살, 그리운 손맛 뭐 등등 해서 상호으로 예. 어머니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그런 시죠. 예. 뭐 조금 흠잡을 데가 없는 그냥 빠져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머님 안 계십니다만은 어머님이 89세세요. 그래서 이 시집을 발간한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머님에게 바친. 제가 볼 때는 이 시집은 어머님에게 바치는 시집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머님은 계시지 않지만 어머님에게 드리는 말씀 한번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바치는 헌신 하나 좀 저 본인이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고 저는 이 시집을 낳았습니다. 제가 남편들이 좀 네, 자화상 같은 일어나서 하시면 어떨까? 박수로 좀 돌전에 걸음을 걷는다고 엄마는 대단하셨다. 촛돌이라며 하얀 백설기를 잠깐 나눠먹었다. 나눠먹었단다. 두돌이 되어서는 나는 먹여주는 숟가락을 담아가고 반 이상 흘리면서도 혼자서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눈도 흐리고 귀도 어두워지는 엄마입니다. 일상에 대화가 안 된다며 목청을 눕힌다.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왜 그렇게 흘리냐.
동상 때 흘리고 먹었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지 못 버린다고 귀찮다 하지 않았다. 두 돌 된 내가 혼자서 숟가락질 한다고 대견해 하듯이 아직은 스스로 사하시는 엄마를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 첫 걸음마를 하였을 때도 첫 숟가락질을 하였을 때도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도 처음 초등학교에 갔을 때도 엄마의 응원과 사랑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나는 왜 미술이 다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을까? 음식을 나도 조금 스스로 숟가락질 하시며 오래오래 나에게 기술이 기도할게요. 나의 거울 엄마, 우리 엄마, 자화상 우리 엄마. 이성 씨님을 저도 3년 가까이 옆을 지켜봤습니다만 굉장한 효녀서요. 지금도 모친께서 여주에 거주하시는데 제가 알기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꼭 찾아뵙고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얘기를 제가 밝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한간 자체를 40에 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뭐 내 모래가 한강이라고 네. 그래서 이 집을 서두른 데는 아마 한강 잔치가 아니라 그냥 식구들 이렇게 자리 같이 한 계기로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하프 마라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하프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중간점에서 이렇게 반환점이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 반환점을 돌다 보니까는 앞에 먼저 갔던 사람들, 앞질러 달렸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면서 다 얼굴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거기서 다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반환점 돌아오다 보니까는 나보다 뒤쪽 우리 후배들이 또 다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하프 마라톤 반환점을 돌면서 제가 큰 배움이라고 할까요? 선후배를 다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동료는 물론이고 얼마나 참 이게 한갑의 의미가 아닌가. 한갑을 통해서 우리가 참 동서남북 위아래 아우 가까이 머리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을 다 그 기회를 이렇게 만나고 옛날 얘기 나누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었어요. 그런 기회가 되다 보니까는 마치 고등학교 때 은사님, 10대 소년 때 은사님께서도 이렇게 경례의 글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인연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집빨간 경 또 반환점 완주하신 거에 대해서 예, 반환점까지가 어렵지 그 다음에 예, 완주는 쉬워요. 그죠? 예, 앞으로 남은 여생을 아주 멋지게 완주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예도 들어보셨습니다만 저는 마강수의 즐거운 사라보다도 그거는 그냥 듣고 끝내는 거지만 이 이숙 시인의 즐거운 예도는 굉장히 느낌이 울림이 있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집을 대하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다들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읽히는 아마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초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치 그 꽃들에게 희망이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애벌레에서 아주 노란 나비로 뻘어 날고 있는 이해숙 씨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지만 예수 주인님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애벌레의 과정 오늘 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그 아까도 언뜻 얘기가 비춰졌습니다만 몇 년 전
4년 전인데 그때부터 아마 시청자 반에 이제 수강을 하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밤차를 내고 예, 시청자 공부를 하고 끝나기 전에 이제 또 사무실 와야죠. 그렇게 한 학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연차를 내가지고 이제 시간을 쪼개서 이제 근접기에 이제 임해했었죠. 그러다 끝내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직장까지 포기하고 예. 그래서 즐거운 예도라고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예. 강의는 우주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책임자는 또 나 찾는 게 아닌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시간을 가졌겠어요. 그야말로 그 애벌레의 시간들이 아마 즐거운 일도 하고 물론 상상도 됐겠습니다만 저는 그 애벌레의 시간들이 듣고 싶습니다. 한번 털어놔 주시죠. 네, 애벌레라는 그 시를 지을 때는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그 시작 단계가 있고 좀 부족한 단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저 자신이 그냥 애벌레의 모습이 아니라 나도 그래도 싶다 그리고 나도 이제 결국은 날 것이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썼습니다. 네, 날고 싶었습니다. 오늘 날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시인의 애벌레의 순간들이 이 시집에서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의자 그리고 가곡 이 두 편의 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가곡에서 보면은 시신 죽었나봐. 예, 이게 바로 요즘 사진 찍으면 비포 앤 애프터가 있잖아요. 예수 시인의 비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누구 플루에서 한번 낭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86페이지에 하고 예, 누가 한번 낭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혜선 씨라고 그러셨지? 네네. 86페이지 우리 혜숙 씨의 누나 같은 동생이랍니다. 네. 안 보여? 아, 벌써 그러시고 어떻게 누나 같은 네. 고목을 보았을 때 실쓰기를 멈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죽은 듯이 보이는 나무가 몸을 띄우기 위해서 뿌리가 살아있어야 하네. 꽁꽁 언 땅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신은 살아있어야 하네. 나의 뿌리는 어디로 갔나? 나의 심장은 왜 아직 잠자고 있나? 노후의 꽃을 피운 저 고목처럼 나도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리라. 앞으로 콤비를 같이 다니게. 네. 그래도 형 같이 나오라고 동생 같이 나오 동생보다 난 형급다고. 파들은 조금 바꾸어서요. 우리 예수 시인님께서는 좋은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 담고 싶은 시인이 있다면 누구인지 우리 나우 그 선생님 다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윤종주, 정지영 뭐 이런 시인들이 참 좋았고요. 근데 세대가 또 바뀌어서 그런 시인이 뭐라고 이제 요즘 유명한 현대 시인 뭐 이렇게 해서 현대 시인들의 그 책들을 사서 봤거든요. 뭐 안희연, 정호승, 허순경, 도란
같고요. 나월순대 시지 울타리 없는 집들이를 제가 봤을 때는 나월순대 시지 한 20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다 수집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실험실이 나왔는데 펼쳐보니까 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서 제가 나월순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절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려다보시면서 이러시면서 어떻게 해? 왜 이러시는 거죠?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가 많아서 또 제가 쓰고 싶은 시는 교수님이 이미 다 써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가르쳐 주셔서 그 강의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1년 넘었죠? 네, 지금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분은 어쩜 저렇게 강의가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을까. 시도 잘 쓰시지만 강의가 굉장히 아주 글로벌하게 폭넓게 깊이 있게 이런 강의여서 참 좋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 사람들 시를 한 편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작업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도 그 강의가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를 드리라고 고려할 정도로 좋은 강의였습니다. 사실 이 시인의 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활자화되기까지 우리 존경하는 나우여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복이 엄청 컸어요. 예, 우리 예수 시인님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우리 시인님께서는 시를 언제 쓰시는지 그리고 주제는 어떻게 얻는지 주제는 다른 이제 책들, 소설도 좋고, 소설도 좋고, 시도 좋고, 보다가 이제 이렇게 꽂히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를 볼 때, 아, 그래? 요거 가지고 시를 써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메모를 붙잡으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시가 바로 나오시면 좋고, 밤, 주로 밤에 낮은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조용한 시간에 이제 책을 펴놓든지 컴퓨터를 키고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 쓰고 또 버리고 지우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작업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또는 궁금한 점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년에 황정 선생님 본인이 가장 애장하는 시 지금 시집 한 권에 60편 정도의 시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애장하는 시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애도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시를 쓰기 위해서 여배를 감행을 했고 어머니한테 또 혼자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 오늘 이 자리에 소감도 좋고요. 예수 주님께 뭐 공개적으로 덕담도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고요. 저는 강의 시간에 이예수 주님을 만나고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면 그럴 때는 상당히 성격이 활발하고 진짜 그늘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가 아닌데 오늘 대담하시는 과정에서 참 이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 효심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으신 분이구나. 또 그 본래 마음도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진짜 순수하신 분이야 하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질문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좋은 심성을 계속 간직하시면서 앞으로 또 이 아름다운 서정시도 많이 많이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김숙자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제 어른이신데 김국자 선생님, 예.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서 한번 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도봉문인역회에서 이해숙 씨를 이제 뵀잖아요. 이 선생님 이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너무 겸손하고 또 배려를 잘해. 그래서 이제 하는데 글 속에 그런 게 모두 배어 있다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보아왔던 그 모든 그 일상이 책에 스며 있어서 글 속에 잘 읽고 그 성격대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잘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새내기고 말을 좀 놓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특히 그 어머니한테 다친다는 그 평소에 엄마의 그 소망이기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약조, 엄마한테 약조한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소설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으셨지만 제가 시를 쓴다고 했을 때 야 요즘 누가 시집 보냐? 시집 장사 안 돼. 안 팔려. 이거 시집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버킷리스트 1번 했으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소설집 대신 시집을 드리려고 해요. 이 시집을 읽다 보니까요. 여기에 제 가슴에 찔리는 그런 글들이 몇 편 보여요. 예, 대표적인 게 가시 같은 말 삭제하기 뜨끔하더라고요. 예, 예.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예, 그래서 시는 치유다 뭐 자기 반성 마음에 다진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시를 대하면서 많은 반성도 하게 되고 한편 교훈도 찾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받은 말 삭제하기 46페이지인데요. 오늘 방송에도 좋을 것 같고 밴드의 삶, 예, 밴드라고 그러면 늘 아픈 상처를 감싸는 그런 밴드 우리 스스로가 밴드 같은 삶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자성을 하게 되고 또 내비게이션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겁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 가르쳐줄 내비게이션은 없을까요? 아마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우리 시심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집에 되게 시집을 엮을 때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시 또 마지막 페이지에 오는 시 이거는 남다른 예, 어떤 그 사연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첫 시하고 끝 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첫 시는 이제 잃어버린 보자로인데요. 시 내용을 보면 뭐 만보밖에 어플을 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달려갈지는 아니지만 뒤에는 발자국에 대해서 조처분 꿈에 대해서 그런 거는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저 자신도 뵙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발자국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4시 반 정도에 맞추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그동안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거를 총평과 함께 우리 나을 주님께서 좀 소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의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아까 마지막 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시가 무화과라는 시인데 그 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논평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저에게 왜 그거에 대해서 그 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시는 다음 시집에 어떤 해설을 쓰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집의 그 해설의 첫 구절에는 이 마지막 시 무화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으로서 그 시집을 통설을 하는 것을 바라면서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첫 시집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젊어서부터 썼던 시들도 있고요. 쭉 이렇게 많은 시들이 그 섞여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목하고 있는 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들은 그렇게 뭐 이런 시도 쓰고 저런 시도 쓰는 게 아니고 좋게 얘기해서 기획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주제의식이 있어요. 주로 어떤 뭐에 대해서 쓰겠다. 그 대신 그 기법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르겠죠. 그런 시집이 사실은 우리나라 시단에서 주목받는 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싶은 어머니 얘기도 지금 나왔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고통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불행한 어떤 고통이 오게 되면 우리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있어서의 어떤 역경, 고난은 바로 그것이 그 예술가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말하자면 불행이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부터 뭘 얻어들이냐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돼요. 우리가 물려의 작가들은 대부분 평탄한 삶에서 작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탄한 삶에서는 그 평탄한 삶을 즐겨야죠. 그러니까 기쁨이면 기쁨을 누려야죠. 왜 기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까? 나는 왜 기쁘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시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무화과라고 하는 시가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을 낼 때의 어떤 방향, 첫 출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해설 마지막에 다양한 해석을 기대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그런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예감은 앞으로 이해숙 시인이 제가 그 시집에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첫 시집에서 내뱉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본질,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그것을 이 시대 첫 번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종호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평론가가 유종호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인은 제일 언어와 끝없는 사랑 싸움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일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소통을 위해서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못한 단어들이에요. 그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말도 해요. 그런 말들은 지금 이미 오염된 말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그런 오염된 말들을 깨끗하게 문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시인이 가는 길입니다. 많은 시인들은 그 일상적인 감정 그 드러내고 그거는 온전한 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유정호 평론가를 굉장히 평생 동안 존경을 했는데 최근에 그 존경을 철회했습니다. 철회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그러잖아요. 뭐 욕심을 부려. 나는 이미 마음을 비웠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80이 넘었는데 갑자기 시집을 내서 갑자기 시집을 내가지고요. 정규형 문학상을 받습니다. 평론가가 시집 내지 않는 법은 없잖아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충북선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 양반이 충북 양반이니까요. 여러분 정규형이 어디입니까? 그죠? 옥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80이 넘어서 있잖아요. 그 시집 한 번 내고 상 받는 게 온당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단이 많이 시쳇말로 얘기하면 싸웠어요. 어른이 없어요. 아까 제가 문진 비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화려하고 좋은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우리하고 별다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별로 그렇게 썩 오지 않는데 굉장히 투쟁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그 우리가 그 진보 계열의 그런 시들이 많아요. 뭐 투쟁하는 시들도 많고요. 뭐 그런데 실제로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그렸다면 저는 깊게 환영합니다. 우리 강학동에 그 우리 선배 정익선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숭문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을 했는데 그 양반이 쓴 작품은 정은강의 삶을 시도하는 시예요. 그 양반은 서울대 사대를 나와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는데 노동자의 삶을 알겠어요? 그죠? 그 시는 삽을 들고 노동자가 일하다가 강에 가서 자기의 밥벌이의 수단인 노부인 삽을 씻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학교 선생을 했는데 네가 뭘 알아? 네가 노동자의 삶을 알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을 발동하는 존재거든요. 꼭 자기가 체험한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스러운 그 장면에 처했을 때 우리는 더 예술적인 그 영혼의 그 에너지를 받게 돼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거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우리 선대 시인들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적인 그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다수가 계시는데 80 넘어서 뭐 상 받아서 뭐합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 시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그렇잖아요. 종이도 비싸니까요. 일반인들은 종이를 살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새기는 거죠. 만원 지금 우리가 시비 하나 세우려면 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문자 몇 자를 새기려고 그거를 곳곳에 시비를 세워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을까요? 저는 그런 사업을 보면서 설리홍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눈 속에 기러기가 내려앉았다가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녹아버려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데다가 발자국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데 부질없는 일입니다. 허무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쓸데없으니까 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그 분투, 삶의 분투를 그려내는 것이 진정한 예술의 혼이고요. 뭐 어느 분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아는 것이 중요하죠.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다 해서 글을 잘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거죠.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즐김이 단순히 야, 나 아주 편하니까 시 하나 써야 되겠어. 가을이니까 단풍 얘기 쓰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고통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즐거움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단풍이 왜 듭니까? 단풍이 왜 들겠어요? 나무들이 새 봄에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잎사귀들을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떨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 아 단풍 좋죠. 그러나 그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 잎을 떨구지 않으면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어떤 시적인 대상을 봤을 때 내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나무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죠. 시인이 가져야 될 생각은 항상 역지사지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떨까? 내가 네 입장에 있으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를 쓰는 첫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예숙 시인한테 그 바라는 것은 뭐 우리가 시창작만 왔는데 시를 얼마나 써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쓰지 마. 한 달 동안 써가지고 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매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 내일에 대한 기대를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사는 것인데 제가 이예숙 씨의 시집을 쭉 보면서 가르치는 입장은 그렇거든요. 저는 항상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저도 불완전한 인간인데 가르친다고 하기보다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항상 그 제 페이스북에 그 인사말에 넣는 글이 있는데 시인은 깨달음의 경전이 아니고 그죠? 깨달음의 경전. 아, 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가설로 쓰는 기도문. 저는 그렇게 써요. 저는 지금까지 뭐 21번 시집을 냈는데 시집을 내면서 항상 그런 꾸준히 시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보다 좀 깨끗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기처럼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께 제가 쓰는 방식을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제가 쓰는 스타일은 달라요. 제 쓰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제 아육백 개 더 되겠어요. 그거는 앞서가는 사람이 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당신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앞서간 선생이라면 선생이 할 일이지 신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올바른 사도의 길이 아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 우리 예숙 씨도 이제 더 열심히 그래서 저는 쓰는 대로 시집은 많다. 많은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입니다. 시를
뭐 시집을 뭐 밥 먹듯이 내냐? 아 그래야 되고. 왜냐면 글을 놔두면서 글을 놔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쓰셔가지고 문질 빈빈의 그런 길을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이승영 교수님도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열정도 많으시고 제 인생 선배지만 참 배울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총평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로서 가져야 될 자세, 귀한 말씀을 아주 강렬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누구보다도 예수 선생님의 기둥이라고 할까요? 위조의 달인 차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셔서 여기 차 선생님 계신데요. 성이 차시신 분. 부인이 혜수 씨라고 그러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한번 여기 나란히 이쪽으로 소감 말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마이크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배우게 해줘서 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 3부는 설담대에서 이어지거든요. 예, 설담대에서의 모든 후원을 우리 차 선생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필주 시인이 받는 시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그 고상옥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죽기를 고사하며 땅을
살고 싶다가도 살기를 부산도 하늘이 되고 싶기도 하다. 몇 해 전부터 누워있는 나는 근데 죽기를 고사하며 땅이 되고 싶다가도 살기를 고사하며 하늘이 되고 싶기도 하다. 빛내주신 건 물론이고 신앙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이 시인의 말의 제일 끝에 보면 작지만 큰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 시인의 본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한자로 뭐 한자가 우리말 겸하면 희울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울은 우리 나우열 선생님의 시선집 제목이 울타리 없는 집이죠. 울타리 없는 집. 바로 필명이 무울이시죠. 울타리 없는 집. 그래서 바로 앞으로 울자 돌림 무울 희울의 그 문단 울자 문단에 거함성을 표현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이 시인의 그 출판 기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할 거니까요. 그냥 다 나오셔가지고 앞에 자리 몇 개 딱 맡아주시죠. 앞쪽으로. 뒤로 나오세요.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같이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표정들이 영 아닙니다. 시선은 표정이 아니에요. 자, 환하게. 자, 하나, 둘. 최대한 밝게. 제일 자랑스러운 얼굴 만들어 보세요. 화이팅!